그럼 이제 숫자가 아주 무지막지하다는 건 저는 이번에도 이제 그런 걸 더 많이 느꼈는데 예. 그럼 그 부분에도 조금 더 이제 이야기를 좀 진행해 보시죠. 예. 얼마나 겁난지 몇 장 좀 끼워 넣어도 다 발각된다는 거.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예. 만일에 숫자와 어떤 사람들이 대결한다면 왜 질 수밖에 없느냐. 이제 이론들이 어마어마하게 거의 뭐 책 수백 권에 해당하는 이론들이 하나하나 아주 상세하게 개발됐기 때문에 그 이론들을 기계적으로 뭐 대입하거나 계산을 하면 기계적으로 그 값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이거는 공평하고 정확하고 또 보편적이기 때문에 전 세계 누구나 똑같이 그걸 배운 분들은 적용을 할 수 있고 적용하면 또 똑같은 값이 도출됩니다. 그럼 이제 조한 박사님 말씀을 지금 들어보니까 제 머릿속에는 여기서 숫자란 것은 그냥 다르게 이야기하면 영어로 하면 데이터일 거고 예. 그럼 그걸 좀 더 모아놓은 그냥 통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통계는 통계하고 대결하면 100점 100점 절대 너걸 못 이긴다. 그렇죠. 그걸 제가 오늘 설명드리려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아,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이제 힘 주는 게 아니고 예. 신념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예.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저한테 세례네요, 세례. 예. 절대 너희는 숫자를 못 이긴다. 남긴 지문을 어떻게 없앨 거냐? 분서 경유할 거냐? 파묻을 버릴 거냐? 줄 잘 예, 예 줄 잘 서셨습니다. 예, 계속 하시죠. 내가 헌문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 숫자는 영원히 검증 가능하고요. 영원히 검증 가능하고요. 그럼요. 영원히. 또 이걸 잘 해보면 역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으면 벌써 좌시님이 보이셨잖아요. 보정값만큼 틀려 있으니까 그걸 역으로 사용해서 또 보정값을 딱 해보니까 제대로 된 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역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번에 또 뭐 이 뭐 그 함수 조작 함수 같은 걸 만들어가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딱 맞으니까. 맞고요. 그러니까 참 사람이 그 조한 박사님 이야기 들어보면서 사람이 참 무식하면 안 되겠네. 예. 그리고 항상 제가 좋아하는 말을 가운데 하나가 숫자 앞에 겸손이 그런 예.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렇습니다. 오늘 보니까 제가 제대로 맥은 잡고 사네요. 아, 정말 좋은 선택을. 백전백패다. 그렇죠. 이 숫자에서 이 줄을 잘 써야죠. 숫자 앞에서는. 숫자 쪽에 쓰는 사람이 항상 현명합니다. 이야, 정말 참. 그러니 이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고등학교 때 수학하고, 그 다음에 수학하고는 별로 인연이 없었을 건데. 근데 이런 거를 이제 오늘 참 멋진 강연이네요. 예. 하시죠, 계속. 예. 예. 자, 이제 제가 바로 그 제 매제분들 그 목사님 둘하고 이제 뭐 식사 후에 이제 이야기한 게 바로 이건데요. 1년에는 365일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 그물이라고 불렀는데 이제 이런 질문을 해 보았습니다. 만일에 어떤 강당에 70명이 모여 있고 70명이 모여 있고 이제 생일들이 이제 쭉 있으면 생일들이 분포가 쫙 돼 있을 거 아닙니까? 1년은 365일이고요. 그러면은 뭐 70을 갖다가 360, 뭐 대략 350 정도로 나누면 7, 5, 30, 약 20%가 좀 안 되는 정도의 그 명수가 강당에 있어요. 그 무슨 얘기인가 하면 굉장히 그 그물이 허술한 그물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만일에 이렇게 사람들이 있는데 뭐 70명이 있는데 같은 생일을 가질 확률이 얼마라고 느껴지냐고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같은 생일. 이제 어떤 같은 생일을 가질. 예, 거기 뭐 어떤 두 분이 같은 생일이 있으시면 두 분이든 세 분이든 상관없고요. 그래서 이제 시간을 저 이성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자. 그래서 이제 80% 이상 비었으니까 뭐 거기 뭐 남는데 태국적 한 200명 채워 또 뭐 한참 남네. 뭐 그러니까 어떤 분은 뭐야 뭐 1%가 아닌가 또 뭐 나는 뭐 여러 가지 대답이 나왔는데 굉장히 틀린 대답이 나왔거든요. 그분들은 나름 굉장히 이성적으로 생각할 줄 아는 분이시고 뭐 목사님들이시고 또 나름 좋은 것들이 어떻게 구성되나를 아시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을 해서 제가 이제 결론을 말씀드렸는데 이 결론은 기계적으로 계산된 경악할 만한 숫자고 이거는 뭐 모든 학교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가르쳐지거나 가르쳐질 수 있는 숫자입니다. 아주 단순한 수학의 논리를 이용한 건데 그 결론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미 제가 또 옛날에 이메일을 통해서 알려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답을 아시지만 상당히 이건 예상과 다른 숫자가 나옵니다. 자, 1년은 365일인데 70명이 있다면 같은 생일이 발생할 확률은 얼마일까요? 그 확률은
99.9%입니다. 이게 바로 숫자의 무지막지한 법칙입니다. 다시 한번 더 결론을 정리해 주시죠. 이제 70명이 있는데 70명 중에 같은 생일을 가질 확률이 99.9%란 이야기입니다. 그 엉성한 그물같이 보이는 많은 날짜가 비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생일을 가질 확률이 99.9%입니다. 70명 가운데 같은 생일을 가질 확률이 발생할 가능성이 99.9%라는 거예요. 한 명이든 두 명이든. 그러니까 직관적으로는 뭐, 전혀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어마어마한 법칙들이, 이거는 무슨 대단한 발견이 아니고, 수학을, 그러니까 수리를 정확하게 차근차근 배운 사람들은 누구나 이제 결국은 수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법칙입니다. 근데 생각은 안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알파고가 사람을 이길 것, 알파고가 사람을 이길 것은 제가 상상도 못 했거든요. 근데 그것처럼 이것도 똑같이.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인간이 갖고 있는 인지 구조는 예. 대단히 불완전하지만 예. 숫자란 것은 무자비할 정도로 정확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이제 어떤 뭐 내기를 좋아하시는 분이 이 사실을 알고 이제 좀 뭐 동네 거부지만 숫자를 잘 모르시나 분하고 다니면서 내기를 매일 하면 뭐 거의 매일 이기겠죠. 70명 모인 데 가서 같은 날짜 찾아보면 항상 거의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숫자를 알면 심지어 사기도 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그런 미국에는 학과에 넘버 디어리라는 것이 하나의 별도의 전공 분야로 있는 거네요. 예, 미국뿐만이 아니고 원래 뭐 제가 옛날에 기억을 하기로는 뉴메리컬 디어리라는 그런 거 용어를 예. 봤던 것 같은데 그거 같습니까? 아, 그쪽은 약간은 자연의 현상을 숫자화 시키는 노력을 하는 분야입니다. 그걸 뉴메리컬 디어리라고 하고. 예, 이거는 완전히 숫자 자체를 숫자 그냥 다루는 영역입니다. 결국은 이러한 구조들을 하나하나 공부하다 보면 이제는 정확한 아이디어를 갖게 되는 수가 많고 그런 정확한 아이디어의 기초에서 어떤 것이 쌓여 있을 적에 비로소 많은 결론들을 많은 좋은 결론들 또는 옳은 결론들을 도출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옳은 결론. 예. 그러니까 사유가 정확한 그렇습니다. 결론을 도출하는데 예. 남발한 것 자체가 굉장히 큰 힘을 주는 것. 그렇습니다. 판단하는데 예. 결론을 내리는데. 예. 예, 이게 지금 다 우리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이미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약간 뭐 이제 너무 딱딱하기보다는 재밌는 일을 이제 이야기하면 뭐 수천 년 동안 개발됐고 또 그 숫자 하나하나에 또 당대에 엄청난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진 천재들이 연관되어 있는데 대표적으로 엄청난 천재 한 분이 라마누잔이라는 인도 천재가 있습니다. 이제 그분이 어느 날 택시 번호를 이제 그 자기하고 친하게 지내시던 아주 저명한 교수님께서 그 이야기하셨습니다. 내가 오늘 택시를 타고 왔는데 1729라는 숫자야. 근데 이 숫자는 별로 안 중요한 숫자지 이렇게 얘기했는데 즉시 라마누잔이라는 사람이 이야기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뭐 자세한 건 알 필요가 없지만 즉 이런 정도로 숫자를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1은 어떤 숫자인가, 2는 어떤 숫자인가, 이런 것들에 우리가 상상치 못하는 영역까지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페르마의 숫자라고 17, 이런 게 있는데, 나중에 이제 뭐,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 있는데, 가우스가 이 19살 때, 그, 이제 막대기, 빤듯한 막대기하고 각도기만 이용해서, 막대기하고 컴파스만 이용해서 17각형을 제도를 하는 방법을 개발하고 이제 자기가 수학을 해야겠다 할 수 있겠다 또는 수학을 해도 괜찮겠다 생각을 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근데 뭐 그거는 이제 하나의 일화고 예. 제가 이제 학생들을 가르칠 적에 사람들한테 물어봅니다. 여러분 이 열 손가락으로 숫자를 얼마까지 셀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럼 어떤 사람 열이요 또 어떤 사람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합니다. 근데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열 손가락으로요 천을 넘게 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범을 부릅니다. 자, 이걸 여기라고 합시다. 1, 2, 3, 4는 미국에서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5, 6, 7, 8, 9, 10, 11, 12, 이런 식으로 쭉 보여주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12 다음에는 16, 그 다음에 32, 64, 일단 이쪽을 안 하는 게 좋죠. 뭐 이런 식으로 쭉 하고 나면 사람들이 이제 드디어 이해를 합니다. 즉
우리가 아는 방식으로 썼던 숫자와 숫자의 전문가들이 쓰는 숫자는 상당한 괴리가 있겠구나. 이걸 이해합니다. 그럼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고요. 사람들이 이제 자꾸 숫자 앞에서 도전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한마디 하고 싶은 건 적당히 합시다 합니다. 적당히 합시다. 죽을라고 뭐 했나? 네 죽을라고. 사람이 생각이, 믿음이, 주장이 숫자에 도전하면 백전백패다. 예. 그러니 적당히 해라. 예. 이제 이 사람이 모르겠습니다. 뭐 한국 사회만 그런지 전 세계가 그런지 모르겠지만 목소리 크면 이기는 세상이잖아요. 이제 그걸 증명하듯이 사람들이 자꾸 뭘 겁시다, 뭘 겁시다. 그러는데 예. 적당히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 이유를 이따 보시게 예. 될 겁니다. 참. 근데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게 뭐 예를 들면은 잠 박사가 그분들보다 머리가 뛰어나다, 능력이 뛰어나다는 게 아니라 잠 박사는 숫자를 공부했고 숫자를 가지고 여러 가지 그 토대에서 모든 걸 한 사람이고 다른 분들은 다른 분에서 훨씬 더 기막힌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숫자의 영역에는 들어오지 마시라 이겁니다. 도전하지 말라는 이야기. 예, 숫자의 영역에서. 모르면 가만히 있어라. 그건. 모르면 공부하든지. 아니, 겸손하든지. 네가 알고 있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예. 그 말씀이네, 지금. 아, 아.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뭐 슈퍼컴퓨터 개발 같은 거에도 뭐 결국은 숫자가 이제 역할을 하는데, 뭐, 여기가 그런 것을 하는 건 아닌데, 이번에 일이 통계학 역사적으로 이제 어마어마한 어떤 면에서는 재앙입니다. 재앙이란 게 나쁜 일이 직접 닥쳤다기보단 너무너무 좋은 기회를 날려버렸다는 뜻입니다. 재앙이. 예. 왜냐? 이번 기회는 뭐 그런 조사를 하기가 굉장히 힘든 기회입니다. 예를 들면은 사전투표란 게 있고 본투표가 있는데 그게 그런 숫자를 동원하려면 만일에 어떤 그 리서치 센터에서 동원을 하려면 그 돈을 줘야 사람들이 올 거고 그 돈을 준 사람들이 또 뭐 어떤 랜덤하게 이걸 해야 되는데 그런 일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런 기회를 일부러 마련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기회가 있는데 그 이유를 제가 이제 조금 있으면 설명드리는데 이 엄청난 기회가 날아간 거예요. 왜 날아갔느냐? 이 숫자와 이런 한마디로 이제 통계의 가장 기본 정리가 되는 기본 정리가 있는데 그걸 이번에 증명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증명은 이미 이론적으로는 다 됐습니다. 근데 그걸 사람들이 보고 싶어 하잖아요. 뭐 블랙홀은 옛날에 아인슈타인이 다 예측을 했었어도 뭐 그 전 사람들 어떤 사람은 얘기했겠죠. 근데 그걸 갖다가 이제 막 관측하는 문제는 다른 문제잖아요. 이번에 그게 한마디로 날아간 겁니다. 이거는 뭐 통계학 에서 생각해보면 어마어마한 기회를 놓친 재앙이고 또 더 크게 보면 이 인류의 어떤 문화적 재앙입니다. 그럼 이제 그게 무슨 일인가 도대체 이해가 안 가실 텐데요. 일단 뭐 사람들이 내길 좋았는데 사실 저도요 자라면서 내기 많이 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내기 많이 해서 저도 상당히 좋아요. 자 한번 걸어보십시오. 이게 조작이라고 저는 단언하고 어떤 걸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반대의 것이면 걸어보십시오. 아니라고 걸어보십시오. 판정단을 어떻게 정하는가 하면 이제 버클리 대학하고 스탠포드 대학이 숫자 이런 수리과학의 어마어마한 학교들이니까 거기서 정 교수님 9분을 뭐 그쪽에서도 한 5분 저도 4분 이렇게 해서 선택하고 그분들은 꼭 그러니까 한 사람을 골라야 됩니다. 기권 없습니다. 그분은 예를 들면 조작이 이기든 아님이 이기든 한쪽에 이렇게 해야 되고 조작과 예 아홉 명이기 때문에 결국 승부가 납니다. 그리고 그 패자는요 저 롯데월드 롯데타워 전망대 있잖아요. 거기서 뭐 장비 없이 뭐 졸출 없이 뭐 번지점프 한번 해보시면 그 용기가 있으니까요 번지점프 하시는 겁니다. 그 용기를 가지고 숫자 앞에 도전하지 않았습니까? 아. 그렇게 용기 있는 분이 여기까지 번지점프 못 하시겠습니까? 아. 그리고 저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언제? 뭐 지금이라도 도전하시면 제가 지금 롯데월드에 가서 뭐 같이 한번 기다려보죠. 어느 사람이 사실을 이야기하는가 아니면 어떤 것이 사실인가. 그리고 이건 영원히 유효합니다. 뭐 제가 죽으면 뭐 이걸 또 이어받을 사람을 모집하면 되겠죠. 뭐 숱한 사람이 아마 출소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막장 내기 끝. 그러니까 뭐 어떤 분은 뭐 유튜브 자기가 내기 걸고 유튜브 안 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 수준이 아니네요. 아이 그거는 목숨 내놓고 하라냐. 그러세요. 그거는. 아 그렇게 뭘 준비해 오신다고 하기에 뭐 이 정도까지 생각 안 했는데 목숨 내고 한쪽에 서라는 이야기네. 아, 그렇죠. 예. 이거는 왜냐하면 그 뭐 어디도 나오잖아요. 뭐 제가 옛날에 한 뭐 영화를 봤는데 뭐 배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 프로들이 오더니 이제 선수끼리 하자고 뭐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그 말을 꼭 하고 싶습니다. 선수끼리 하죠. 자, 저는 제 이론을 쭉 이야기하고 또 그게 아니라는 분들은 아니라는 분을 차곡차곡 해서 버클리 교수들한테 이제 쭉 보냅니다. 번역을 해서 보내고 제가 번역해드려도 되죠. 그리고 이제 버클리 교수들이 이제 아니 뭐 스탠퍼드 교수님들이 같이 상의를 하거나 개인적으로 해서 이제 승자를 결정해서 오면 뭐 따르겠습니다. 이걸 하다가 죽게 돼도 뭐 죽을 확률은 없지만 죽게 돼도 뭐 할 수 없다. 예, 할 수 없죠. 본인이 선택한 거니까. 그렇죠. 옛날에 안중근 의사님께서 뭐 뒤를 생각하고 그 일을 하셨습니까? 예, 뒤를 생각하고. 참, 뒤를 생각하면 못할 일이 없어요. 뒤를 생각하면은. 예. 지금 말씀 들으면서 정말 참 숫자에 대한 무지함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지막지한 그런 사건을 일으킨 것 같은데. 예. 근데 그 사건을 또 보면 또 그 숫자를 보면서도 그게 또, 조작은 일어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참 그분들도 무지막지한 사람들 배짝이 두둑하신 분들이세요. 아주 세상에서 크게 성공하실 분들이십니다. 근데 이제 여기 영역은 안 오시는 게 안전하십니다. 여기까지는 가지 말라 이야기죠. 예. 좀 강하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예. 나는 직을 걸겠다. 뭐 직 대신에 그냥 차라리 목숨을 걸어라 이런 이야기하십니까. 예. 예. 그 다음 나가시죠. 그래서 이제 그 유명한 제가 뭐 이런 전문적인 거는 굉장히 집어넣기 싫었지만 그래도 하나 정도는 뭐 예. 크게 뭐 사람들한테 부담 안 줄 것 같아서 했는데 이제 이게 정 모양의 무슨 곡선이라고도 부르고 함수라고 하는데 이게 이 뒤에 엄청난 그 배경이 있습니다. 이제 제가 말한 가우스라는 수학의 천재님께서 가우스 그래서 이제 이걸 이런 걸 개발을 해서 어떤 법칙을 만들려고 했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적분이 안 됩니다. 적분이 적분이란 거는 이제 그 아래 이 면적을 구하는 건데 이걸 면적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뭐 기호를 동원했지만 자기는 만족할 수가 없었겠죠. 그래가지고 한 210년 전에 이걸 이제 이런 방향을 제안을 했는데 해결을 못했는데. 참 놀랍게도 그 가우스란 분보다 뭐 덜 알려진 뭐 그분도 꽤 알려지지만 좀 덜 천재로 알려진 라그란지라는 분이 라그랑제 예 그렇습니다. 그분이 어마어마한 아이디어로 이걸 해결하는데 이걸 일부 1차 적분으로 하면 안 돼요. 근데 이걸 2차 적분으로 한 다음에 그 좌표계를 확 바꿔버려요. 어떤 좌표계로 바꾸는가 하면 그 원통 좌표계 뭐 그런 걸로 바뀌고 거의 천재네요. 그렇게 그러니까 원통은 3차원이고 이름이 생각나요. 폴라 코오디네이트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그걸로 바꿔버리고요. 그럼 이 논의는 좀 길어지는 거죠? 아니요, 금방입니다. 네, 그렇게 금방입니다. 바꿔버리고 여기까지 그거, 하면 되겠네요. 예, 그걸로 이제 이 면적을 계산해냅니다. 그리고선 그게 발견된 게 이게 이제 정상적으로 그려졌을 적에 이제 지금은 이걸 변환했겠지만 그 당시에 그 형태가 뭐 파이의 루트의 파이 뭐 이런 식의 다 값이 나온 걸 해내고 그걸 이용해서 기념비적인 정리를 개발합니다. 그거는 제가 이제 곧 말씀드릴게요. 예.